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농가 간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광주 전남 농가 80여 곳에 대한 긴급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 시종면의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만 올겨울 들어 세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을 출입한 차량 9대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나주와 영암, 장흥 등의 농가 8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역학 관련 농장을 지금 일제 검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치해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오리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정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휴업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열 회사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마리당 사육 수수료를 1,000원에서 1,500원 안팎으로 인상하면서 휴업 보상제가 사실상 외면받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휴업 보상 지원금보다는 계열 회사가 주는 사육 수수료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가는 정해진 숫자고 병아리는 어디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더 줄게, 키워주라. 휴업 보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병아리 계약 파괴라고 해. 방역당국은 드론을 이용해 취약지를 집중 소독하고 소규모 사육농가 140여 곳에 대해서는 수매 등의 조치에 나서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